정미홍, 논쟁적인 연설, 탄핵 반대.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또 다른 막말 메이커로 떠올랐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은회관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 참석해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전 아나운서는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뒤집으려 한다. 태극기 바람이 태풍이 돼 촛불을 꺼버리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길 기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날 고등학생이 촛불 시위에 나왔는데 그들이 유권자냐는 말을 내뱉어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는 19일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네이버 검색어 2위라며 온갖 댓글이 무서우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찾아보니 제 과거 발언까지 들먹이며 온통 저를 매도하려는 의도가 뻔한 보도들이 난무했다라며 어제 집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막말 여왕으로 등극했다는 것도 있더라. 하도 당하니 맷집이 좋아졌나 보다. 별 놀라움도 없었다는 글을 적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탄핵 반대 촛불 집회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박사모 주최의 탄핵 무효 맞불 집회에 참석해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가만 있어야 되겠나? 태극기의 바람이 태풍이 돼 저 촛불을 꺼버리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해 전 장관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종북 세력을 완전히 소탕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다 촛불이 무서워 여당 의원까지 고기를 감추기 바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친박 계유현 새누리당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때는 더 많은 비리가 있었다며 억지 탄핵은 무효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사모는 오후 1시께부터 청와대 인근 소격동 새우마트 스페이스까지 왕복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